들리시나요? 보은은 오랜만이죠? 안 들려. 안 들리는데 대답을 할 수 있나? 저는 누워 있어요. 침대에서 하는 보온. 음질 왜 이렇게 좋냐고? 바로 앞이라 좋은 거 아닐까? 하다 자는 거 아니냐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해해 주실 거죠? 아마 보온이 끝나는 동시에 잘 거예요. 약간 일찍 자고 싶은 날. 오늘은 진짜 그냥 침대에 일자로 누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네요. 평소에는 컴퓨터로 노래도 틀고 노랫소리 들으면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말을 많이 했다. 야 따따야 조용히 해. 고개를 숙이면서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 안 돼. 내려가. 올라오면 안 돼. 오늘 다들 밥은 드셨나요? 소리님 잘하뇨. 방금 켰는데 너무해. 그래도 한 시간은 떠들대어야지. 아, 나 밥 먹었구나. 쟤 올라오면은 못 봐도 올라와야 되고, 그러다가 침대에 실수하면은 저 바닥에서 자야 돼요. 다들 침대에 누워 계신가? 다들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침대에 실수한 적 있어. 근데 그게 애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내 침대가 되게 높거든요. 그 밑에 이 침대 뭐라 그래야 되지? 침대 받침대도 있어가지고 애들이 스스로 못 내려가서 제가 보통은 내려주는데 깜빡 좀 깊게 잠든 날은 애들이 못 내려가서 실수를 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그래서 한번 다 빨고 이불 못 덮고 잔 적 있어요. 강아지 계단이 제 침대가 좀 많이 높아서 엄청 높아야 돼요. 근데 강아지 계단 오르다가 떨어지면 애들 뼈 다칠 것 같아. 침대가 엄청 높아서 계단 올라오다가 애들이 떨어지면은 거기서 또 다칠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은 거 샀어. 그러게. 한 번쯤 큰 침대를 갖고 싶었는데, 이번에 가져왔죠. 아, 맞다. 승현이 생일 때 전화가 부재중에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네, 받진 못했고, V앱 때 전화했다고 카톡했어요. 질문이 많아가지고 대답해드립니다. 침대는 에이스지. 이거 에이스 침대 아닌데. 죄송합니다. 조용히 해. 저물좀 가져올게요. 침대가 바닥에서 멀수록 좋다고 하던데요. 아, 근데 푹 자서 내가 알람을 뭐 전화나 이런 게못 들은 게 아니고 잘때 전화하면 그냥 안 받아요. 다 돌려요. 봤던 것 같은데. 따따랑 뽀뽀랑 싸우면 누가 져? 누가 지냐고? 누가? 누가 질까? 따따가 질걸요? 자기 전에 자장가를 불러주셔야죠. 내일 드디어 도시어부 방송 날인가요? 드디어? 드디어 도시어부를 볼수 있는 건가요? 찍은 지꽤 됐는데 아직도. 우석이는 딱복이야, 물복이야. 저는 그 천도복숭아 좋아하는데, 딱딱과 물복의 사이? 딱그 느낌 좋아해요. 근데 과일을 먹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편의점 과일 말고는 기억이 없네요. 저의 엄청난 활약 도시어부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시어부 본방 사수. 비타민 챙겨 먹고 있어요. 요즘 좀 비타민 면역력이 올라가는 느낌. 아, 백신 예약해야 되는데. 발은 좀 어때? 발은 한 저번 예전이 한30% 나왔다고 생각하면 지금 한60 정도 나은 것 같기는 해요. 왜 재환이의 싱스테이 3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안 불러줬는데요? 재환이가 섭섭하다 그랬다고? 거짓말. 드라마에서 비중 있는 역이야? 궁금해. 네. 굉장히 좋은 역이었어요. 저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잡은 것도 있고 많이 배우고 좀 진짜 이제 막 영화처럼 찍다 보니까. 영화 하신 분들이 실제로 다 팀이시고 되게 경험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경험. 거기다가 또 배역도 이제 보시면 알아요. 네. 아직 찍을 거 많이 남았냐고요? 지금
지금 몇 월이죠? 8월인가? 한 4개월 더 찍어야 될것 같은데. 네, 스폰은 안 되고요. 또 스토리에 지장을 주는 일을 했다가 제가 또 작가님, 감독님에게 한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 4개월을 찍은 것 같은데 4개월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준 선배님이랑 어저께 만났는데 이준 선배님이랑 촬영 같이 했거든요. 이준 선배님이랑 어제 만났나? 근데 그 라디오에서 이제 제가 선배님 이제 곧 자주 만나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이제 왜요? 이랬는데 저그 누구누구 캐릭터예요. 아 진짜? 이러면서 와 진짜 그 캐릭터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이제 아네아 진짜 너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냥 자주 만나요 이러면서 아 친해지겠네 많이 자주 보겠네 이러면서 그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그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약간 그런 얘기들 했어요. 그냥. 그 캐릭터에 대한 얘기나, 선배님 캐릭터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고. 재밌을 것 같다고. 소리 지르면 아프다고? 아니야, 그때는 왜 아팠는지 모르겠어. 너무 아팠어. 캐릭터 성격이 나랑 비슷한지, 저랑 정말 안 비슷할걸요? 모르겠어요. 어느 면은 닮았을 수도 있고, 어느 면은 좀 되게 그, 전작과는 다르게 되게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현준이도 우석이랑 안 닮았었잖아. 걔보다 안 닮았을걸? 아닌가? 근데 우리 냐냐분들이 보는 나의 이미지가 어떤지 몰라가지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안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냐냐분들이 봤을 때는 닮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되게 현진이가 좀 고양이스러웠다면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저런 캐릭터죠. 지금 제 옆에 있는. 여기까지 말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많이. 헐, 그럼 머지 역할인가? 무슨. 그렇지도. 커피차 받을 때 기분 어땠어? 아니, 이게 너무 감사드린 게, 이제 스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 스텝만 해도 진짜 거의 한, 다 합치면 거의 한, 안 세봤는데 한 100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커피 한 잔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모두에게. 근데 또 이제 앞에도 촬영을 하고 있고, 저희 드라마랑 다른, 이제 다 세트 촬영이라 웬만하면은 늘제 이제 커피차가 자주 오니까, 이제 스텝분들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너무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은 저도 괜히 뭔가 이렇게 어깨도 올라가는 것 같고 우리 자녀분들에 대한 부심 이런 것도 생기고 아직 몇 개가 더 남았다고 하고 막 자주 온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 좋고 괜히 촬영장에 힘을 좀 돋구는 막내 역할 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3집 스포에서 한 두 곡, 세곡 정도 가닥을 잡았는데 스포는 원래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 네, 좀 얘기를 많이 나눠본 결과 이런 방향성이 좀더 맞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성으로 좀 가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좀 공개할 수 있는 거 있으면은 이제 그 얘는 자주 하는 거 있죠? 한 10초 정도 들어보는 홀리데이처럼 네,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침대에 누워서 하는 거 아니었어? 아, 그거 아주 좋긴 하네요. ASMR 곡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넥스트 근데 넥스트랑은 좀 비슷할 수 있어요. 넥스트의 색깔을 좀 가진 앨범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보다는 네 넥스트의 색깔을 좀 담으려고 담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침 침대 누워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서서히 하죠. 그때는 다리 닿아가지고. 촬영장에 땃보 간적 있어? 아니요.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따따랑 뽀뽀랑 짓게 된다면. 그리고 대기실 좀 거리가 있어서 거기에 두기도 그렇고 매니저도 한명 동원하기 때문에 따따랑 뽀뽀가 짓게 된다면 NG가 난다면 다시 찍어야 된다면 예 네, 모두 피곤한 상태에서 집에 못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따따 뽀뽀를 데려가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 가서 집 가서 네 예뻐해주는 거. 아, 틱톡 더 올려달라고? 오케이. 틱톡 제가 또 이제 고수잖아요. 뽀뽀의 치킨 바디는 좀 나아졌어요. 애가 좀 자신감이 생겼어. NG 많이 내는 편이야? 아니요? 근데 이게 거의 저희가 원래 감독님 촬영 스타일이 그런지 몰라도 감정 연기할 때는 감정이 좀덜 올라오면은 다시 하자는 것도 계시고 되게 좋은 분위기라서 연기 마음에 안 들면은 너난 좋은데 너 어떡할래 다시 해볼래 하실 때도 있고 그냥 괜찮으실 땐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저한테 의견 항상 물어봐 주시는 편이라서 우리 촬영장 너무 좋습니다. 대사 잘 외우냐고요? 저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를 별개로 대사는 진짜 잘 외워요. 엄청 길어도 한 진짜 10마디 주고받는 대사여도 1시간이면 외워요. 1시간도 안 걸려요. 네. 진짜 잘 외워요. 대사는 제가 그 전작할 때 너무 바빠서 대사를 못 외우고 가는 날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요즘엔 되게 그 집에서 전날 외울 수 있지만 그래서 그때 좀 그렇게 좀 암기했던 게 도움이 된지 되게 진짜 빨리 외워요. 대사 외우는 비법? 내 대사를 외운다기보다 상대방 대사에 대한 반응을 외우는 게 약간 저만의
빨리 외우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대사가 그냥 있으면은 내 대사를 그냥 있어, 그냥 뭐 그냥 있어, 밥 먹으려고, 뭐 나도 사랑해 막 이런 대사였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내 거를 그냥 있어, 밥 먹었어, 나도 사랑해가 아니고 뭐해? 나는 상대방 걸 외우고 그냥 있어, 밥은 먹었어, 밥 먹었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렇게 상대방 걸 외우고 내 걸 외우는 그런 게 조금 잘 외워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노하우라기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실제로 이제 선배님들이 대사를 쳤을 때 내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니까. 가사는 누가 안 쳐주잖아요. 누가 뭐 무슨 일이야 라는 파트 쳐주고 아무 일 없어 하면 저도 아무 일 없어 바로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사는 무슨 일이야 너는 어떠니 이렇게 제가 다 물어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가끔 까먹는 거죠. 예. 네, 단점이 있어요. 엄청난 양은 못 들어와요. 어차피 뭐 10마다 찍기 때문에. 그쵸, 대사를 거의 통으로 외우는 거죠. 근데 외운다기보다 반응을 한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대화형 가사를 써보는 건 어때? 대화형 가사? 괜찮은데요? 요즘 여러분들한테 좀 곡 아이디어나 좀 얻고 갈까요? 듣고 싶은 장르의 노래나 이런 장르의 노래가 꼭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 있나요? 랩 빼고요. 촬영장에서 누구랑 제일 많이 이렇게 저 이진욱 선배님이요. 랩 빼고 홀리데이 그 다음 이야기. 지금 홀리데이가 좀 그 요즘 시기에 맞게 만들어진 노래였는데 아직 시기가 끝나지 않아서. 이진욱 선배님 실물할 때 진짜 잘생겼어? 와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네. 그 딱 그 배우의 느낌. 네. 너무 멋있어요. 아니요, 안무 뚝뚝해요. 엄청 스윗하세요. 엄청 챙겨주시고 저한테 계속 말 걸어주시고. 안무 뚝뚝해요. 시티팝 보사노바 스타일. 보사노바가 뭐야? 시티팝. 잠깐만요, 다른 폰도 가지고 올게요. 한번 들어볼게요. 다른 밥이래. 다른 폰 없네요. 컴퓨터 앞에서 진행할게요. 컴퓨터로 이동 중. 이동 완료. 뚜 시티 밥. 시티 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어좀 레트로랑 팝이 섞인 게 시티 팝인가? 그쵸, 약간 그쵸, 레트로랑 좀 팝스러움이 섞인 느낌이 이제 시티 팝 아닌가요? 한국 시티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운전만 해. 운전만 하니까 그런 건가? 느낌이? 숙녀 아까 올려주셨는데. 이것도 있었고, 보사노바. 보사노바는 뭔가요? 보사노바 팝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이구, 우리 애기들 물 달라네요. 물 주고 올게요. 다 왔다. 물 줄까? 다시는 절 부를 생각 안 하게 물 주고 왔습니다. 보사노바 뭐야 이거? 나는 보사노바라길래 이런 느낌일 줄 알았어. 전 이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보사노바. 보사노바란 장르를 처음 들어봐서 그 장르의 느낌이 이름만 들었을 땐 저런 느낌이었어. 보사노바는 이제 그런 장르거든요. 약간 삼바를 조금 그 아니 그 남미풍의 좀 달달한 노래, 로맨틱한 노래군요. 맞죠?
남미 느낌. 이따 뭐해 답가 느낌. 이따 저녁에 뭐해 하면은 나 그냥 집에 있을래. 나가기 싫어 집에 있을래. 뭐 이런 건가요 답가면? 캐롤. 본 다시 듣기 올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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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드. 발라드 같은 것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망가자 알죠. 도망가자. 낮은 노래로 부르는 잔잔한 힘들어야겠다. 낮은 노래로 부르는 잔잔한 노래. 오. 이따 저녁에 뭐해? 이런 건가요? 나와 잠깐 걷지 않을래. 낮은 목소리의 노래 어때요? 좋아요. Tonight 널 발에다 주는 길 내내 내가 변했다고 말하지 널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 침대예요. 네. 고마해라. 고마할까. 나구리 아귀는 그날 기차를 타지 않았어. 귀에서 두드러기 날 거. 속이 거북하다고요? 그냥 끝까지 들어. 사투리 좀 하는 거 없네. EBS 방학생활 노래 기억 안 나는데 뭐였지? 이 목소리로 랩을 해달라고? 슬픈 눈을 하고 어딜 그리 가시나 텅 빈 가사를 까먹었어. 맞아요. 아, 내가 먼저 아는데 노래를 까먹었어. 그때 노래 뭐 했는지가. 요즘도 덕분에 EBS 잘 보고 있어. 아직도 EBS를 본다고요? 애니 오프닝 같은 노래?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무슨 느낌인지 아는데 좀 그 벅차오름과 그 느낌을 말씀하시는 거 알겠는데 제 앨범에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랑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사라 뭐 목소리가 안 들리나? 들려요? 드라마 촬영 안 할 때는 대본 외우거나 작업하거나. 그렇죠. 방학생활 방송하면 입금돼? 아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방학생활 이제 와서 말하지만 한편 한편이 뮤직비디오였어요. 촬영 시간이 거의 한편 한편이 어마어마했답니다. 진짜로. 아, 재방역. 재방역 왜 안 주냐? 재방역 없죠. 근데 그 인터넷 이제 플랫폼에 올라가는 거니까. EBS. 야, 그거를 얼마 재방도 입금된다. 그거 재방이 아니니까. 재방이 아닐 걸? 캐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오케이, 여기까지 가사 몰라. 하이틴 느낌으로 노래. 아, 이거는 좀 생각하고 있어요. 하이틴 느낌 노래는 좀 하이틴 느낌의 노래. 뭔 줄 알아요? 그 하이틴 영화에 깔리면 좋을 것 같은 노래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왜 낮은 목소리 내고 목한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야. 도시어부에서 친해진 사람 있어요? 아니요. 하이틴 호러 컨셉이라 그런 거 좋지. 그 요즘에 그 저스틴 비버랑 그 어린 친구 되게 힙한 친구랑 같이 듀엣곡 한 거 최근에 자주 듣고 있어요. 그 노래 좋더라고요. 찾아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어린 친구지만 그분 너무 좋아요. 그분 파트. 그냥 누워 있어요. 코 안 막히는데. 부장님 노래 불러주세요. 남들도 이제 부장님 이제 부장님한테 부장님 한 곡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해봐 여러분.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 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처. 이러면 이제 부장님이 저 녀석 누가 데리고 온 거야? 어디 회식 자리에서 저런 분위기 처지는 노래를 불러? 그늘 불어와 이제 쟤 쫓아내. 이제 그리운 것을 쟤 나가라고 해. 그리운 대로 내버려 두듯이 절 내버려 두세요. 아주 고집 있는 신입일세. 승진시켜.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됐죠. 봤죠? 여러분들 이렇게 승진하는 거예요. 잠 못 잤어요. 죄송해요. 제가 보은할 땐 잠 못 잔 날이 대부분이에요. 잠을 못 잔다? 내가 텐션이 높다. 이유는? 모른다. 오케이. 방금 저 승진하는 거 봤죠? 예. 저서 요즘 부장님은 할배가 아니야. 방금 할아버지 아닌데요? 한 45 정도의 컨셉이었는데요? 아, 보온 올려줄게요. 올려줄 거예요. 승진이 장난이야? 장난이라뇨. 방금 이렇게 이 얼마나 그 최선을 다했는데
네, 저 45세 목소리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좋아해 주실 거죠? 여러분들 오늘은 V앱을 본으로 할 거예요. 장구야. 아 죄송합니다. 아 그냥 그 캐릭터 설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를 많이 먹어서 목소리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캐릭터 설정. 원래 저런 목소리 가지고 계신 부장님이세요. 산타 할아버지라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이톤으로 진구야 하면 도라에몽도. 근데 도라에몽은 안 되더라. 칭칭칭 그 갈라지는 게 안 돼. 안 될 것 같아요. 진구는 안 될 듯. 진구가 아니고 도라에몽. 부장님 왕년에 티어스 좀 많이 불렀나?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부장님 버전 티어스. 그럼 이제 다들 우와 천상의 목소리십니다 하면서 박수 딱 쳐야지. 자네 승진 봤죠? 두 번째 승진한 거. 네, 저 방금 대리였는데 지금 저 그 뭐야 팀장 과장까지 과장 팀장까지 뭐가 높은 거야? 과장 과다음 팀인가? 과 팀 오케이 과장 팀장 팀장까지 올라갔어요. 두 번 승진. 요즘 부장님 피처스 부른다고요? 궁금하네. 근데 요즘 부장님들 노래 잘하신대요. 디오피에는 직급 있어? 직급 있죠. 저 제가 없을 뿐이죠. 따따랑 뽀뽀랑 개족 사진 찍을 계획 있어. 계획은 없는데 찍으라면 찍긴 하는데 좀 뽀뽀 털이 예쁠 때 찍고 싶어요. 불가사의 역할 성대모사는 뭐야? 비슷하게 말해요. 네. 좀 더 네. 요즘 부장님들 넥스트 레벨 친다고요? 거짓말. 아 아직 TOP에서 직급이 없는 게 저걸 저 과정을 안 거쳤네. 아깝다. 김우석 사원 PPT 준비 다 됐냐? 저는 고작 글자 적힌 몇 글자에 그 페이지의 분량을 채우려는 PPT보다는 저의 마음가짐과 제 머릿속에 있는 능력으로 진심을 다해 선보이겠습니다. 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네 해고야. PPT가 장난이야. 죄송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짐 싸서 나갈게. 지금 사장님과 부장님들이 저에게 한 말씀 하신 그 말씀 잘 새겨드렸습니다. 이번 PPT 주제 자료의 방대함.
방금 한번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드려봤고 사장님과 부장님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PPT 자료 공개하겠습니다. USB 딱 꽂고. 연속상황 30분까지 심할 수 없어 보세요. 그 반응까지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심할서 미리 작성해놨습니다. 심할서 제출하겠습니다. 미래를 본 사원이구만. 이 사원 승진시켜. 감사합니다. 승진할 줄 알고 승진소감까지 써왔습니다. 지금부터 승진소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사직까지 올라갈 수 있게 돼서 잠깐만 이사를 준다고는 안 했네. 그럴 줄 알고 이사에 대한 저의 큰 방대한 꿈을 표현해봤습니다. 팀장 자리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네, 석글에 승진 완료. 그걸 예상하다니. 자네 사장으로 승진하게나. 감사합니다 회장님. 자 그럼 지금부터 부장 나와서 노래해. 아까 어제 나한테 노래 시켰지? 하면 이제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언제까지 하나요 사장님? 계속해. 갑과 을이 바뀌는 순간 대세전. 아 맞다 유교사회지. 아 죄송합니다. 아 드라마잖아요. 드라마 그 드라마니까 그런 거죠. 신입된 지 5분 만에 사장. 감사합니다. 김사원 지금 몇 시인데 자고 있나? 10시 15분 퇴근 시간 지났습니다, 사장님. 국민 노동 법 위반. 죄송합니다. 유두리 있게 살겠습니다. 따다 뽀뽀한테 놀아달라고 짖는 거예요. 아 내가 사장이었나? 거기 잘렸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 갔어요. 뽀뽀가 놀아줘야 돼요. 뽀뽀는 저랑 놀 때 아니면 잘 안 놀아요. 그냥 앉아서 자요. 야식? 야식은 오랜만에 꼼장어? 오빠 근데 요즘도 닭발 많이 먹어? 많이 먹어요. 그냥
붙는 거 상관 안 하고 먹어. 근데 많이 못 자면은 붙지도 않아요. 신기하죠. 먹고 오래 자면 부어. 근데 오래 못 자잖아? 아, 어차피 안 부어. 그럼 먹어도 돼. 먹고 오래 자면 붓고. 촬영 대기할 때 뭐해? 거의 대기 안 해요. 대기할 때? 대기할 때 그냥 대기실에서 대기실에 있을 때도 있고, 근데 바로 다음 씬 촬영할 때는 그냥 그 현장에서 그냥 선배님들 하는 거 보고 있거나 그렇게 하죠. 걔한테 뭐 잘생겼다 이거 브이로그, 촬영 전 브이로그. 아, 염색하고 싶다. 평범한 머리색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탈색 너무 힘들어. 살려줘. 감독님, 보고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드라마처럼 안 되네. 아, 이거 탈색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일주일마다 뿌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또 뿌염 알러지 있어가지고 엄청 간지러워가지고 진짜 빗으로 막 염색할 때 엄청 긁어가지고 두피 막 아유 막 속 힘들다고 죽이면 어떡하냐고? 드라마 끝나면 삭발해야 돼. 에이 모르겠어요. 뒤에 스토리를 아직 저도 다 못 봐서. 혹시 감독님 뒤에 스토리에 뭐 네 죄송합니다. 아, 드라마처럼 말이 잘 안 나오네. 삭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노 코멘트. 감독님 이거 못 보는 줄 알아요. 못 보니까 이런 말 하죠. 근데 또 연출팀한테 살짝 흘렸어요. 혹시 염색을 탈색이 여기랑 관련이 있어? 아니 여러분 지금 4개월째 촬영 중인데 계속 이 머리인 거면은 당연히 이 머리로 촬영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막 자꾸 저한테 막 괴물 이런 말 하는데 아닙니다. 완전 휴먼이요, 휴먼. 그러니까 알아서 금발로 나올 때 됐는데. 핑크 머리 했을 때 색깔 그 색으로 머리 자라면은 나쁘지 않을지도. 여기는 휴먼이라 부르냐고.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본방사수 할 테니까 같이 본방사수 해요.
판타지라서 기대 중이야. 판타지. 빨머 어때? 3집? 3집? 3집이 12월 전에 나오면 머리색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음방 주말에 뛰고 평일날 촬영하러 가야 돼요. 주말에 뺄 수 있는 날만 빼야지. 넷플에도 올라오겠지라고 하는데 올라가지 않을까요? TVN 건데? TVN 악역 아니냐고? 글쎄 애교일까? 아닐까? 가발 진짜 티 많이 나요. 은상의 드라마 찍는 거? 들었어. 그 찍는다던데. 극중 이름 진짜 이뻐요. 나중에 공개되면은 꼭 봐보세요. 이름 진짜 예쁜 것 같아. 저는 이름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보리색 시시 처리해달라. 끝날 때까지요? 아마 드라마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을까. 그 이름으로. 전 지금 아직 근데 이제 요즘은 그 이름이 더 익숙해요. 촬영장에서 다 그 이름으로 불리니까.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좋은 역할이라 스포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도 다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안 나와서. 네, 오디션 보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같이 합시다 하고 바로 캐스팅 온 게 아니고 오디션 보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 오디션 간 날만 한 10명 넘게 왔을걸요? 다 배우분들이셨는데 저만 아이돌이었어요. 그래서 기가 엄청 죽었는데 엄청 기 죽어서 가고 제가 마지막 자리였거든요. 오디션 보고 네, 오디션 본 거예요, 여러분. 저 이거 캐스팅 된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울 수 있는 작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만 말할게요. 더 말하면은 어딘가에서 카톡 올 것 같아. 약간 이런 선택은 잘 주저없이 잘 하는 것 같아요. 오디션 프로 했을 때도 진짜 주저없이 너무 나가고 싶었고 나가야 된다고 믿었고 이번 드라마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가 어떻든 과정은 너무 지금 재밌게 잘 행복하게 찍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또 물론 드라마에 대한 기대 말고요. 저에 대한 기대요. 네, 저에 대한 기대하지 마세요. 스포 안 할게요. 뭐 그냥 오디션 봤다 이 정도 그죠? 뭐 이건 스포 아니, 드라마 스포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어부에서 장기 자랑했어? 장기 자랑 안 했어요. 도시어부 스포. 어마어마하죠. 이건 해도 되지 않나? 저는 황금 배지가 무려 저거 아니고 따따가 긁는 거 자기 그 이부자리 만드는 중. 맞아, 저는 춤을 어떻게 추죠? 제가 발목이 안 좋다, 발목이래. 그 족저근막염이라 출 수 없었어요. 장기 자랑 시간 때 그 주무시면 돼요. 제가 긁는 줄 알았어요. 저 안 긁죠. 정말 대단하죠. 따따야 내 등도 긁어봐. 엄청 아플걸? 아닌가? 도시어부 지캠이 떴어? 물고기 잡을 때 안 무서웠어? 물고기 잡을 때 왜 무서워요? 황금 배지 진짜 금이야? 그러게요, 진짜 금일까요? 황금 배지 연계는 아니지. 왜냐면 나 저번에 나갔을 때 받았잖아요. 도시어부 때도 커피 잡았었지. 그래서 다들 편하게 탁 먹었지. 낚싯대 부러진 거 탁 부러졌는데 내가 그 탁 낚싯대 딱 차고 월척이요 바로 그렇게 못했지만 자장가 불러주라. 자장 자장 우리 아 잘도 잔다 우리 아. 뭔지 약간 아리랑 같네. 아으리랑 쓰리랑. 죄송합니다. 나는 엄마가 그거 진짜 많이 불러줬는데. 엄마가 섬 그늘에 물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지금 들으면 약간 무서운 것 같기도 해. 그때는 되게 좋았어. 그냥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엄마가 이거 불러주면 좋았어. 드라마 캐스팅 되고 부모님은 어떤 반응이었어? 아무 반응 없던데요. 어떤 아기가 그 노래 불러주면 울더라. 귀엽겠다. 뭔가 이렇게 무서운 노래라기보다는 좀 분위기 멜로디가 좀 이렇게
약간 으스스하지 않아요? 아, 공포 특집 이런 데 많이 나와서 그랬나 보다. 부모님은 제 역할이 뭔지도 모를걸요? 경규님 새 프로그램 골프인데 섭외 요청 받았어? 몰랐네요. 근데 골프는 안 쳐봐서 또 모르겠네요. 우리 경규 선배님 골프도 치십니까? 오, 단호할 민상훈 오글태 이름이 공개가 됐구나. 골프, 야. 근데 골프 재밌다고 하던데. 배우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긴 했어요. 근데 골프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치고 이제 가면서 얘기도 하고. 네. 홈에서 하는 걸 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홈 맞나? 그게. 골프 좋아하세요? 난 재미없을 듯. 나는 근데 클라이밍 하고 싶어. 클라이밍. 만약에 운동선수였다면 올림픽 종목 중에 어떤 거? 나 클라이밍. 클라이밍. 클라이밍이 재밌어 보여. 그 올라가는 거. 클라이밍 재밌어 보이고. 또 올림픽. 사격도 괜찮겠다. 클라이밍, 사격. 양궁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다른 종목이 조금 더 끌리는 느낌? 펜싱은 검 맞으면 아플 것 같아. 너무 아플 것 같아. 탁구? 탁구도 재밌겠다. 근데 그 약간 탁탁탁탁탁탁 이거를 좀 오래 유지하면은. 펜싱 오상욱 선수 알아 하시는데 저가 일찍 학교를 자퇴해서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같은 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되게 빨리 그만둬가지고. 근데 그 분도 이제 선수님도 오셔가지고 거의 한 1, 2교시 듣고 운동하러 가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금메달 따셨더라고요. 펜싱 역시 우리나라 국위선이야. 같은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도 그렇고 송촌중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 저희 이제 높이뛰기에서 이제 우상혁 선수도 같은 학교였죠. 네, 우상혁 선수, 오상욱 선수 이렇게 해서 같은 학교 나왔던. 우상혁 그때는 이제 상혁이랑 좀 중학교 끝까지 다녔으니까 얘기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오상욱 선수님이랑은 거의 한 한마디 두마디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고등학교 때 아마 같은 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금방 가셨어요. 둘 다 동갑이에요. 둘 다 아마 96년생으로 친구일 겁니다.
인맥이라기에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딴 사람들은 기억하나 봐. 누가 너랑 오상욱이랑 같은 반이었어. 맞아요. 선수님이랑 같은 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도 그때 당시에 저도 되게 펜싱이라는 종목을 처음 그때 들어봤고 뭔가 이렇게 쉽게 접해볼 기회가 없으니까 금방 학교를 나가시고 운동하려고 가셨던 것 때문에 기억이 좀 나요. 그쵸. 학연 지연. 대전은 더 이상 노잼 도시 아니다. 사람들이 노잼이 아닌 거지. 도시는 좀 노잼이긴 해. 대전의 자랑. 우상혁, 오상욱, 김우석, 그리고 나. 대전 사시나 봐요. 아 이제 준칭을 쓰는 거는 이제 동갑이고 그때는 같은 반이기도 했지만 제가 이렇게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거죠.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인사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중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대전의 자랑 성심당 단팥빵 맛있어? 성심당에서 빵 뭐 좋아해? 성심당 빵이요? 저는 빵 안 좋아해요. 승마, 승마 재밌겠다. 승마 재밌겠다. 빵은 노관심. 대전에 추천해주고 싶은 장소.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대청 때 말죠. 자전거 좀 타지. 한 번쯤 호흡 맞춰보고 싶은 배우분이요. 저 우리 야냐분들이요. 야냐분들 앞에서 대본주 같이 연기하고 싶네요. 혹시 연기 전공이신 분? 저보다 대전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오, 연기 전공. 대본 연습. 좋아요. 중국어 전공인데 중국 드라마 가는 제가 안 되는데요. 자, 부장 역할 찾고 있고요. 네, 그 밑에 저를 동경하는 신입사원 역할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팀장 자리를 뺏기는 불쌍한 역 하나랑 그리고 저에게 직급을 막 주시는 회장 역에서 이렇게 다섯 역할 찾고 있습니다.
저번에 20 때 내 뒤에 있었다고요? 진짜로? 어느 진에서? 여러분들 왜 다 회장 역할 지원하시죠? 밑바닥부터 시작할 줄 알아셔야죠. 지금 회장이라고 치신 분들 다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짤랑님 신입사원 외치셨는데 바로 회장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조명감독 역할이 없는 걸 고르셨네요. 팀장 드리겠습니다. 회장 할 테니까 커피 타줘. 커피 회장님 커피 회장님한테 커피를 타서 들어가는 게 실례 아닌가요? 그 층이 다를 텐데 올라가는 그 저희 회사 좀 대기업이라서요. 올라가는 동안 커피 다 씻거든요. 회장님은 787층에 계시고 저는 2층에서 일해가지고 좀 오래 걸려요. 엘리베이터 타면 20분 정도. 아 그리고 제 비서 찾습니다. 회장님도 퇴근하시려면 큰맘 먹으셔야겠네. 회장님은 위층에 사세요. 펜트하우스에. 위층이 집이에요. 비서 굉장히 많구만. 따비서 따비서 없구만. 뽀비서 뽀비서 둘 다 없구만. 나비서 아니고 따비서예요. 10시 45분. 아. 아 배고픈데 밥 먹고 잘까? 밥 추천 받습니다. 지금 먹었을 때 탁월한 선택. 누군가에게 나 지금 10시 46분에 밥을 골랐고 10분 뒤에 시켜서 30분 뒤에 먹을 예정인데 이 메뉴를 먹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와우 대단한데 정말 굿 초이스야 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메뉴. This is 추천받습니다. 닭발 그만 말해. 오늘은 먹고 싶지 않아 닭발. 아 삼겹살. 로빈원님 지금 들어와 목소리 듣네요. 아 되게 정상적이고 우리 냐냐분들과 훈훈하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별거 안 했고요. 지금은 그냥 끝내기 전 네, 저녁 아니 야식 추천받고 있어요. 우리 로빈언님도 야식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운 맛 파스타. 갈비탕, 메밀소바. 제가 또 아침에 메밀 냉면을 먹었어요. 그래서 메밀유랑 냉면유는 면유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을. 쌀국수 좋아하죠. 그러나 면유 그만 추천 부탁드려요. 골랐다. 삼겹살 먹어야겠다. 삼겹살, 삼겹살, 냉삼, 냉삼, 냉동 삼겹살. 끝남과 동시에 시키고 자고 있다가 배달 완료 때문에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잔다. 와우, 얼마나 완벽한 이 플랜인가. 박수.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을 저에게 주시다니. 우석이 부자인가 봐. 그럼 삼겹살 2인분 바로 플렉스. 플렉스. 배달 왔는데 못 드리면 어떡해. 아, 저 문 앞에 두고 가세요라서. 배달 왔는데 못 들었다? 그럼 그냥 문 앞에서 이제 삼겹살 굽는 거죠. 그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결제죠. 삼겹살. 당연하죠, 여러분들. 저 삼겹살 딱 시키면은 야채 추가까지 하는 플렉스 찐 부자라고요. 동생 전화했는데 본 듣느라 끊었어. 어떡해. 잘하셨어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동생한테 끝나고 나서 다시 전화도 그렇게 큰일이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큰일이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다시 전화 왔을 거고 문자로 다급하게 전화 좀 받아봐라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받고 이제 한 번 전화 걸고 다시 안 온다? 그럼 그렇게 큰일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그냥 대화하는 게 약간 더 지금 이 시간에는 약간의 본인의 감정에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전화가 좋아, 문자가 좋아? 문자요. 전 전화 진짜 싫어요. 근데 문자도 잘 안 해요. 뭐지? 저 그 게임하고 있을 때 게임 채팅 걸면은 답 잘해줘요. 카톡 답은 안 해도 게임에 들어와 있는 대전 친구들이 가끔 야 카톡 답은 안 하고 게임하냐? 응 같이 할래? 고고 바로. 또 약간 게임 하다 보면은 이제 가끔 이제 대전 친구들의 친구들이 들어오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모르는 사람이랑 게임으로 대화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땐 말이 진짜 많은데 막상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하면은 아무 말도 못해 나. 게임 뭐 롤이죠, 롤. 요즘 잘 안 해요. 시간 날 때 하는 거죠.
먼저 말 꺼내준 사람이 좋아? 아니면 말 없는 사람이 좋아? 모르겠어요. 적당한 사람이 좋아요. 저는 인티빈 거리 지금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좀 깊게 파고들고 INTP를 다 분석해봤는데 일단 분석하는 거 자체가 INTP더라고요. 거기서 무릎 꿇었습니다. 물론 더 합리적인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무릎을 꿇었는데 전인 TV 맞나봐요. 애써 부정하고 있지만 저는 인티비 맞습니다. 그러나 인팁 굉장히 흔하지 않은,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의 성향과는 다른 성향을 가진 성향으로 또 매력이 굉장히 많은 타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인팁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인팁이 낭만이 없대. 맞아? 맞아요. 저는 여행 가서 뷰에 대한 낭만도 많이 없고요. 뭐 여행, 좋은 분위기의 식당, 이런 것에 대한 낭만이 많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낡은 식당, 허름한 간판 이런 거에 낭만을 좀 더 많이 느끼는. 그래서 저희 집이 정말 낭만적인데 아니요, 나쁘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고요, 더 좋게 생각하시라고요. 네, 굉장히 와 인팁, 누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누군가 나 인팁이야 그러면 와 너 정말 대단한 성향을 가진 친구구나, MBTI가 인팁이라니, 내가 아는 인팁은 정말 착하고 좋은 애밖에 없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인팁인데 너 같지는 않은 걸. 그거 무슨 말이죠, 냐구님? 그게 무슨 말이죠, 냐구님? 좋은 뜻인가요? 나쁜 뜻인가요? 저 같진 않다뇨. 저보다 성격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냐구님이 저보다 성격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너 같진 않더니. 야무님 방금까지 반말하시다 왜 갑자기 존댓말 하시죠? 인팁의 긍지를 지키세요. 우리 인팁들은 인터넷에서 강하다고요. 그렇다던데? 인터넷에서 강하다던데? 갑자기 존댓말을 하시다니. 인팁의 긍지를 지키세요. 인터넷에 있으면 전투력이 10배 상승한다고요. 실제로 만나면 10배 떨어지고. 아니 오빠, 언니가 옆에서 운동하는데 너무 시끄러워. 어떻게 운동하는데 시끄러울 수가 있지? 혹시 추임새 넣어서 하세요? 이렇게 푸시업 할 때 원 이런 식으로 하시나?
그렇지 않으면 시끄러울 수 없는데. 아니면 노래 부르면서 하시나? I'm on the next level. 이렇게 하시나? 네. 아니 말고요. 아니 우리 그러셨어요 누가 삼겹살 주문했어 다 일찍 주무시네. 운동 요즘 못해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저번에 나 할 때까지 끝까지 하신다고 하셨던 분들 아직 하시나? 이제 그만하세요. 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치킨 맥주 시켜 드세요. 그만하세요. 약속은 지키셔야지. 롤 최애 캐릭터 뭐라고 하셨죠? 롤 최애 없는데? 게임 캐릭터의 최애가 어딨어? 그냥 좋은 거 해요. 좋은 거. 합리적이고 메타에 맞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애정 가지고 있는 캐릭터 이런 거 없어요. 안 좋아졌다? 바로 그 다음날 안 해요. 어제까지 진짜 싫어했던 캐릭터가 오늘 좋아졌다? 바로 그 캐릭터 연습. 우리 팀 탑에서 티모 나왔다? 바로 잡... 죄송합니다. 그럼 사람이 아니잖아. 감정이 없는 그래픽한테 죄송합니다. 또 롤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럼요. 굉장히 게임 캐릭터 좋아할 수 있죠. 저도 좋아하는 캐릭터 있어요. 저는 어쨌든 있어요. 비밀이에요. 또 좋아하는 사람을 함부로 말할 수 없지. 좋아하는 캐릭터를. 요즘 롤 게임 얘기하면 안 돼? 왜? 그럼 안 한 걸로 하죠. 다들 안 한 걸로 합시다. 못 들은 걸로 하죠. 오늘 드라마 얘기, 롤 얘기, 뭐 다 못 들은 걸로 합시다. 아니 오늘 보은을 안 한 걸로 합시다. 바로 뭐야 다시 보기 올라와도 그냥 아 이거 녹화해서 올라왔구나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고요. 네. 안 한 걸로 합시다. 근데 저 유미 좋아해요. 유미 캐릭터 좋아요. 정글이라 그런가? 저한테 타면 너무 행복하던데. 예, 맞죠. 예. 김우석 돼지 아님 아무튼 아님은 부정이 두 번이라 저 강한 긍정 아닌가요? 닉네임 바꾸세요. 유미 그거잖아요. 할 말이 있어. 또 별 노래도 좋고 아시죠 선배님.
게임 얘기한 거 아닌데. 부모님께 눌려받은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떻게 하나 고를 수 있겠어요? 소중하신 부모님 눈이요. 물려주신 그런 소중한 신체의 일부를 이렇게 골라서 무언가 마음에 든다고 눈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모님한테 신뢰가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뭐 딱히 없고요. 예. 다 좋아요. 네. 조선시대에서는 네? 옛날에 그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는 이제 건들지 말라 그래갖고 이제 머리도 자르지 말라 그랬어요. 아시죠 다들? 네, 머리 잘라야겠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 신체 발부 수치 부모 자 이제 중요할 때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보이스온 보이스온으로도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 보이스온으로도 자주 찾아뵐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맞나? 그럼 자주 오는 사람이 우석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푹 쉬고 주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안녕. 아마 다시 보기 올라갈 겁니다. 다시 보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자요 여러분. 안녕.